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 맞아, 요즘 맛있는 배달 중국집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어. 꼬막 짬뽕 시작. 먼저 끓는 물에 홍합과 소주를 넣고 15분간 끓여준 다음 홍합살을 발라줄 거야. 다행이다. 홍합 껍질 때문에 먹기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리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생강, 양배추. 형, 원래 양배추가 아니라 알배추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알배추가 너무 비싸더라고. 양파, 대파, 당근. 그냥 넣어주지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알배추 하나에 5,000원이 넘는구나.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을 넣고 볶아줘. 형, 더 볶다간 탈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홍합 육수를 부은 다음 오징어. 형, 오징어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잼미니를 넣을 순 없잖아. 아, 청경채, 애호박, 홍합살, 자숙고막, 치킨스톡, 미원, 소금, 후추를 넣고 끓여줄 거야. 형, 나랑 짬뽕 장사해요. 하루 12시간씩 일할 수 있겠니? 그건 노예 아닌가요? 그게 장사란다. 아, 마지막으로 중화면 위에 짬뽕 부어주면 꼬막 짬뽕 끝. 뚝딱.